안녕하세요. 저 오늘 진행해 볼 슬라임 리뷰는 지난해 슬라임입니다. 자, 보시기에도 아주 그냥 패키징이 너무너무 신기하죠? 자칫하면 진짜 먹방처럼 보일 것 같은 패키징이죠? 자, 이것부터 한번. 김장부터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냄새는 뭔가 우드글루 냄새가 나면서 뭔가 콩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상당히 꾸덕한 콩 두유 같은 질감이거든요. 약간 손에 붙을 것 같은 찐득함이 있지만 계속 만지다 보면 줄어들 것 같고요. 되게 특이한 게 만질 때 뭔가 샤베트 질감처럼 뭔가가 느껴져요. 가루 같은 것이. 밥풍도 잘 되고요. 향이 약간 좀 은은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질감은 뭔가 우유 두유를 약간 우유랑 같이 섞은 것처럼 밀키한 질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다음은 파스타 크림입니다. 파스타 크림. 무슨 소리지? 폭탄인 줄 알았어. 향부터 한번 맡아봐요. 향은 뭔가 레몬 냄새가 납니다. 레몬 냄새. 여기 원래 이 파슬리 가루도 뿌려줘야 되거든요.
뭔가 질감은 아까 전에 처음 만졌던 그 흑임자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얘가 흑임자보다 좀 더 쫀쫀한 느낌? 뭔가 부드럽고 촉촉한 버터 같아요. 레몬 냄새가 나는 파스타 크림이었습니다. 다음은 오곡라떼. 냄새는 흑임자 아까 전에 그 냄새랑 비슷한 뭔가 우두글루 같은 냄새와 함께 콩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질감은 아까 전에 흑임자랑 제가 똥손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흑임자 슬라임 처음 만졌을 때는 흑임자 슬라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만질수록 파스타 크림이랑 베이스가 비슷한 것 같은?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. 이거랑 세 개가 약간 질감이 막 다르네. 같이 만져보니까 얘가 좀 더 버터스러운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고요.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향도 비슷한데 질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안에 깨같이 약간 흑임자처럼 표현한 것도 여기에 있는 걸 봐서는 같은 베이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곡라떼는 좀 더 오곡을 표현하고 싶은 그 보리 가른 거라든지 뭐 이런 표현지가 좀 더 추가되고 향, 색깔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피넛크림입니다. 냄새는 진짜 땅콩 카라멜 냄새예요.
만지면 만질수록 찢기는 질감이 있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요. 기포 소리도 잘 나고, 그리고 뭔가 진짜 그 빵에 발라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있는 냄새와 비주얼, 색깔, 예,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질감은 막 엄청, 딱히 막 엄청 특별한 점은 없지만 중독성 있고 손에 붙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없는, 네, 좀 입문자분들이 만지기에 좋은, 약간 비주얼로도 접근성 되게 좋은 슬라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원래 보관통이 따로 오는데, 저는 이 콘치즈용을 왔는데 단무지용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. 하지만 제가 뭐 통이 원래 많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통까지 같이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. 엄청 쫀쫀한 묵직 베이스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직 베이스를 좋아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.
호박연기가 따로 왔습니다. 약간 옥수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비주얼이 완전 옥수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. 질감은 좀 뭔가 푸둥푸둥한 듯하면서 찰감은 질감인 것 같아요. 옥수수 파츠는 플라스틱처럼 약간 딱딱한 편이에요. 바닥에 부딪힐 때 약간 둔탁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손에 붙는 현상이 있고요. 하지만 좀 빠르게만 찌면, 붙진 않지만 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주변에 파편들이 많이 튀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, 하지만 기포 소리 정말 우렁차죠? 파슬리 가루를 뿌릴 수 있게끔 리얼 파슬리 가루를 주셨지만 저는 뿌리지 않겠습니다. 파슬리 가루가 은근 입자가 좀 큰 편이라 아까 전에 파스타 크림에 넣었을 때 질감이 바뀌더라고요. 근데 저는 베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파슬리 가루는 가지고 있다가 내 맛을 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용기를 따로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계란찜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. 자, 마지막 서비스 슬라임입니다. 냄새는 아까 전에 그 단무지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 과일 냄새향? 과일 크림향? 레몬 크림? 거품처럼 터지고 약간 버터 풍골 같이 약간 베이스가 되게 파우더리한 버터 느낌이에요.
서비스도 컬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진아슬라인 리뷰해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었던 건 단무지. 제가 묵직 크런치를 좋아하는데 이 크런치가 묵직 크런치여가지고 좋았고, 이 부서지는 스펀지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부숴서 가지고도 놀 수 있다 보니까 약간 크런치 따로 부수는 거 따로 하면 뭐 장기간 가지고 놀 수 있는 슬라임은 아니더라도 잠깐 동안 육안으로도 촉감으로도 그리고 후각도 좋았고 청각으로도 네,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슬라임이지 않을까 싶어서 단무지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장비가 더 좋아진 여러분들이 조회수 많이 높여주셔가지고 조회수로 번 수익을 장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향은 뭔가 상큼한 냄새 나요. 오, 클리어 부분이 상당히 클리어하거든요.